안녕하십니까? 캐나다에서 자동차 고치고 있는 기름보입니다. 잠깐 짤막하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전구거든요? 전구, 브레이크 벌브 전구인데,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,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지나다녀 보면 꼭 현대차가 브레이크 등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지금도 지금 브레이크 등 작업을 하는데,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지만, 왜 브레이크 등이 자주 나갈까? 전구가 잘못된 건가? 그것 중에 하나인 거를 하나 팁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. 근데 제 생각인데, 이 전구를 보시면, 보통 이제 불이 나간 거는 여기 필라멘트가 끊어지거든요, 안에. 녹은 거 보실 수 있어요. 끊어진 거 한번 보여드릴까? 네, 여기 필라멘트가 끊어진 게 보이시죠, 이쪽에? 예. 네, 이게 녹아버렸잖아요. 정상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. 왜 자꾸 끊어지냐? 제 생각이에요. 여기 요 소켓을 보시면 소켓이 이 스프링이 이게 서로 닿아서 스프링이 요 밑에다가 이제 띵띵 요 부분이 닿는 건데, 이 스프링이 너무 멀면 그러지 않나 싶어요. 이게 자꾸 스프링이 이제 텐션이 없어지면 거기서 접촉이 이제 느슨해지니까, 그 느슨해진 접촉도 이제 리지스턴스 저항이거든요. 저항이 많아지면은 열이 나게 되고 또 거기서 불이 나게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끊어지는 것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거 텐션을 올려주는 겁니다. 지금 잠시만요. 제가 할 거는 뭐냐면, 이런 뭐 그냥 조그마한 스크류드라이버나 뭐 날카로 뭐 어떤 뾰족한 걸로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살살 제껴주는 거예요. 올려주는 거지. 아, 잠시만요. 예, 그러면 요 부분에 요 스프링을 이렇게 살짝 제껴가지고 요렇게 올려주고 텐션을 올려주는 거죠. 이렇게 보이시죠? 아까보다 올라왔죠? 얘도 이렇게 올려주고, 이 옆부 부분이 이제 또 그라운드 쪽으로 가는 것 같아. 얘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. 예, 그럼 벽에 잘 붙겠죠? 이렇게 해주고 전구를 이제 껴주시면 더 단단하게 붙으니까 저항이 줄어들 거예요. 더 짱짱하게. 그러면서 전구를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 생각입니다.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욕해주세요. 예, 그럼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.